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로 정식 합병시키기 위한 주민 투표를 9월 23일에서 27일에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1월 실시설을 뒤집은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합병 투표를 완료하여 러시아로 합병시키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 본토의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를 핵사용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쩌면 총동원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는 합병투표에 대한 러시아 행동을 비난했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회복할 때까지 전쟁을 이어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침공을 이어나갔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피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동원하여 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0일에는 자포리자에서 징집한 240명의 자포리자 대대를 배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9월 20일에 리만 전선에 따라 공세 작전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리만 근처에서 포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전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리만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페체니츠케 저수지의 댐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우크라이나군이 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쓸데없는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과 지상 공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넘어 헤르손을 지원하려는 러시아군의 공세 및 포격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헤르손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기에 이러한 병참선 차단은 헤르손에 더 많은 출혈을 강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으로 헤르손에서의 지상 공격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헤르손에서의 전투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